전하! 전하, 큰일 났습니다. 대체 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대체 이 무슨 일이냐? 저들이 왜 여기 있는 것이야? 그것이... 전하, 어찌 위아래도 없는 궁녀 따위를 궁에 들이신 겁니까? 그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유구국 사신과 궁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전날 밤 유구국 사신단의 환영회가 있었던 그 시각. 사신단 수장의 눈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오고 말았다. 조선에선 궁인을 얼굴 보고 뽑나 봐구나. 왜 이러십니까, 나리? 참으로 곱구나. 그 고운 얼굴 가까이서 좀 보자꾸나. 이러지 마십시오. 전하께서 아시면 크게 경을 치실 것입니다. 전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 말을 하셨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인연이니라. 이러지 마십시오. 인연이 감히 군몸에 손을 대! 살려주십시오. 어디서 군모 따위가 있니? 조선에선 주인 말 안 듣는 나래 것들이 있음 내치거나 혹은 죽여도 된다지요. 해서 그리했습니다, 전하. 아무리 상전이란들 이유 없는 살인은 법으로 금하고 있어. 아, 하면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나 봅니다. 자, 옥에 가두시겠습니까? 아니, 교형이라도 내리시겠습니까?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망발을 내뱉는 것이오! 전하, 이는 그냥 넘겨선 아니 될 일이옵니다. 조선의 국법대로 처리하여 이 나라 법도의 지엄함을 보여주시지요. 지금 당장 사신들을 숙소에 가두거라. 전하! 비록 살인을 저질렀긴 하나 저들은 유구국의 사람들이기에 조선의 국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 내 처벌을 고심해 볼 터이니 그동안 저들을 숙소에 감금토록 하라. 예, 예. 전하, 소신이 없으면 그것도 없을 것이옵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는 유구국 사신. 과연 그와 성종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그날 밤 머릿속이 복잡해진 성종은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무거운 마음을 안고 성종이 찾아간 곳은 바로 유구국 사신의 숙소였다. 이리 친히 오신 것을 보니 제 예상이 맞나 봅니다. 추구까지 가지 않도록 손 써보겠소. 허나 이번이 마지막이오.
또 과인의 사람을 해쳤다간 그땐 내 손으로 그대를 직접 처벌할 것이오. 예예.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그리고 그것은 어찌 된 것이오? 아, 내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지요. 대체 성종은 유구국 사신과 무슨 거래를 했기에 그의 살인죄까지 눈감아준 걸까? 전하! 이번에 또 무슨 거래를 하신 겁니까? 내 자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구만.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이야기하세. 설마 또 호초를 빌미로 죄를 사면해 주신 겁니까? 대체 그 호초가 뭐라고 이리 유약해 주신 겁니까? 때가 되면 말해줄 것이니 오늘은 이만 물러가게. 지금 이 나라에 어떤 소문이 도는지 아십니까? 조선의 임금이 호초에 빠져 나라를 등한시한다고 하옵니다. 전하, 아니시지요? 부디 그 소문이 거짓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 거짓일세. 내 비록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을 하긴 했지만 호주에 빠져 그런 것은 아닐세. 모두 이 나라를 위해 그런 것이지. 놀랍게도 나라를 위해 후추를 구하려 했다는 성종의 대답. 과연 성종은 후추로 뭘 하려 했던 걸까? 어느 날 평온하던 궁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송구합니다, 전하. 급한 상소가 한가득 올라온지라.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그것이 바다 건너 천축해협에서 큰 전쟁이 났다 하옵니다. 전쟁? 무엇 때문에? 희럽과 주변국이 호초를 갖기 위해 벌인 일이라 하옵니다. 호초 때문에? 성종이 재위했었던 15세기 유럽에서는 항해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항해 시대로 불렸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후추 사업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소문이 나면서 유럽 곳곳에서는 후추 무역을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고 이것이 곧 대항해 시대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대항해 시대는 조선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성종은 후추 사업이 조선에 큰 이익을 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후추 재배였습니다. 100여 년 전 명예 정화라는 자가 서양 치보선으로 호초와 진주를 팔아 큰 이익을 보았다. 호초 한 줌은 황소의 절반값과만 먹는다. 아란타 상인들이 호초 점유를 위해 천축의 군사를 파견했다. 지금부터 이 나라에 있는 호초의 모든 것에 대해 파악해오거라. 어디서 흘러왔고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알아오거라. 예, 전하. 당시 조선은 유구국과 명나라를 통해 후추를 수입하는 처지였다. 그래서 성종은 그 방법을 늘리기 위해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했는데. 살고 싶다면 내 명을 따라야 할 것이다. 명이 무엇이옵니까, 전하? 호초를 구해오거라. 무슨 수를 써도 좋으니 반드시 구해오거라. 단, 갖고 올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갖고 와야 할 것이다. 대체 무엇을 그리 찾으시는 것이옵니까?
호초의 종자 정녕, 그것을 찾을 수 없단 말인가? 전하, 송구하오나 저희는 유구국의 호초를 떼어받는 중간 상인일 뿐이옵니다. 혹 호초의 종자를 찾으시는 거라면 유구국에 직접 여쭤보시면 어떠할런지요? 호초 종자라니요. 소신도 평생 그 씨앗 한번 본 적이 없사운데. 내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어 이리 부탁하는 것 아니오? 일단 주변 무역상들을 시켜 수소문해 보지요. 허나 큰 기대는 하지 마시옵소서. 사실 성종이 원한 건 후추가 아니라 그 씨앗 후추 종자였다. 이를 얻기 위해 죄까지 눈감아주며 모종의 거래를 해왔던 것이다. 몇 달 버틸 수 있는 여비를 넣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의 지도도 함께 넣어놨으니 꼭 호초의 종자를 찾아서 돌아오거라. 예, 전하! 하지만 타국의 힘을 빌려 후추 종자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성종은 후추 생산지 주변으로 사람을 보내 후추 종자를 구해오도록 명했다. 전하, 이 나라 조선은 호초에 목을 맬 만큼 그리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헌데 어찌 그러한 연유로 군주의 위엄까지 내려놓으시려는 겁니까? 조선의 국력과 백성의 무사를 위해서라면 내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호초는 이 나라 백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일세.